예, 안녕하십니까. 용산할치 소영정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그 로시 하이엔드 브랜드의 호라이즌 합의 로시 테네스 시티 이륜 쇼코스트과 트롤리 디자인 4륜 쇼코스트럭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륜인데 윌리를 해요. 그리고 얘는 기본 들어있는 이셀 3000mAh 20시 배터리 기본으로 사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얘는 3셀 배터리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두 개의 주행 스타일에 대해서 주행 스타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 다 스펙트럼사에서, 그러니까 호라이즌 스펙트럼사에서 자랑하는 AVC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보시면, 자 우선 이륜 쇼코스트럭부터 해보는데, 얘는 트리플 X 플랫폼을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트리플 X의 마디 셰시에다가 이륜 쪽으로 해서 얘가 3300? 3900? 그 3300kV 3300kV 브루시리스 모터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브루시리스 변속기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즌 합의 로시 최고의 메이커죠.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VC가 있으니까, 이론이지만은 AVC 기능이 있으니까 직진석이 정말 좋아. 윌리 안 하게끔 천천히 앞당겨 보겠습니다. 우와, 가는 척이 들었죠. 와, 이게 윌리를 안 하려고 처음에 싹 당기진 않았는데, 오우, 가다 그냥 들어버리네요. 이게,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스로틀을, 보셨죠? 이게 AVC 기능이만 되는 이륜이지만 직진성이 끝내주죠. 이게 지금 다 안 땡긴 거 윌리를 할까 싶어서 스로틀을 다 안 땡겼는데, 이제 풀 스로틀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물건이네요, 이거. 자, 한 번 더. 자, 점프. 다시 돌아서 간단한 점프를 하나 해볼까요? 오우, 윌리. 오, 가다 윌리네요. 오, 우후! 자, 그리고 AVC 기능이 있으니까 드리프트도 상당히 잘 되죠. 이게 1호는 이렇게 확 떨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AVC가 잡아줘요. 그리고 약간 언더는 나는데, 이 언더가 날 때는 이게 지금 감도를 최고로 높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감도를 최고로 높여놓은 거고, 감도를 중간 정도로 낮추면 이제 오버가 나죠. 이렇게. AVC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뒤에가 슬립이 안 나요. 그죠? 자, 여기 완전 미끄러운 데인데, 미끄러운 데서 감도를 좀 높여서 AVC도 보시죠. AVCS 작동되는 거 보시겠죠?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보면 뒤에 뒤쪽 바퀴가 날리는데 잡아줘요.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핸들을 잡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조종기랑 같이 찍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차장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자, 차랑, 자, 보십시오. 보셨죠? 뒤쪽이 날리는데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륜 트리플 X 플랫폼을 한 10S 시티 이륜이고, 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트로이리 디자인 4륜 쇼코스트럭. 상당히 유명한 디자이너. 네. 디자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디자인이더라고요. 독일 하부시에 왔는데 이 차 디자인한 주카라는 그 디자이너가 상당히 자랑을 하더라고. 이 트로이리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그 사람이 직접 디자인해서 오늘 생산해낸, 여기 보죠. 트로이리 디자인. 자, 4륜 쇼코스트럭이고요. 얘는 지금 3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도 메탈이고 다 메탈. 샤시도 참. 얘는 샤시가 메탈이에요. 그리고, 쇼바도 알루미늄 큐브 쇼바가 이렇게. 얘는 그냥 레이싱으로 프로옵션, 프로옵션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직진바를 한번 봅시다. 3셀입니다. 잘 잡아야 돼요. 갑니다. 풀 스로틀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풀 스로틀. 오호호호. 자, 다시. 여기 미끄럽죠? 똑같습니다. AVC 기능. 핸들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뒤가 날리는데 핸들을 정확하게 잡아주죠. 금방, 보셨죠? 핸들 잡아주는 거. 뒤에가 날리는데 조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죠.
자, 다음부터 풀스로틀 브레이크. 자, 풀스로틀 가겠습니다. 오, 이게 3셀 파워입니다. 3셀 파워. 자, 이렇게 해서 호라이즌 합이 러쉬의 쇼커스 트럭, 2류 쇼커스, 4류 쇼커스 간단한 주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